자, 이제 우리가 이 31번부터 33번 고전 시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문학이라는 그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알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게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다 알고 있는 작품이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고전 시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자체도 문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처럼 문제에서 요번에 이 특징은 이제 보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문제 중에서도 보기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32번 그리고 우리가 33번 같은 문제를 통해서 보기 문제는 없지만 32, 33번, 32번 문제는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냥 이거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의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A형 보는 친구들, 특히 이과생들은 고전시가 해야 될게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고 고어나 어려운 말들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어진 범주 안에서 너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전 시간 내용을 단순히 암기를 하려고 하거나 수많은 작품들을 내가 분석해서 내가 암기하고 이해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보기랑 문제를 보고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구태여 몰라도 정답을 찾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문제 순서를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나다시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석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되는가라고 찾아가 볼게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원래 고전 시간이 이제 거의 주려고 이낸 문제 같고 전혀 문제다운 문제라든가 어떤 문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데 다 내버렸어요. 아주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전시가는 이별에 관한 시인가,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의 무역에 관한 시인가, 부조리한 인물들에 대한 풍자 비판인가. 이게 95%고 나머지 5%가 우리가 기타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타 이제 농민들에 관한 삶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서 기타, 우리는 원래 여기 풍자적인 측면에 보면은 우리 농민 소시민이 나오고 간신배 또는 탐관오리 뭐 등등이 나와요. 또 충신. 그랬을 때요 소시민이 나오면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시민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얘기하거나 혹은 이 소시민들의 삶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들의 삶이 양반이나 탕관오리에 비해서 얼마나 플러스의 긍정적인 깨끗한 삶인가를 예찬하는 쪽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좀더 그냥 소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로 나왔어요. 별로 문화적 가치가 없는 그런 걸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33번부터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33번, 32번, 31번. 31번은 표현과 발상이기 때문에 의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32번부터 풀읍시다. 그러면 32번. 자, 슬쩍 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로 물어봤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잘 보니까 기억은 가에 속하는 거고, 자, 기억은 가고, 니은하고 디귿은 나고, 그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은 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나다를 동시에 다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를 또 문제를 풀때 중요한 게 지금처럼 두개 이상의 작품이 나오면 공통적인 요소로 묶였다는 거예요. 이때 공통이라는 건 보통 천연실 정서 태도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보면은 33번도 확실히 나와 다를 같이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33번을 봐도 확실한 건 나다가 같이 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나다가 같이 묶였다는 걸 여기서도 알수 있거든요. 그럼 32번을 보겠습니다.
기억, 밝아오는 동창과 노고질의 지적임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준다. 본문대는 일단 넘어가 볼게요.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 이건 맞겠죠? 호미, 농사, 소. 이건 니은 안 받아칠 수 있잖아요.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디귿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내는 걸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아 2번, 3번을 보니까 또 뭡니까? 마주 잡아라고 되어 있고 고랑의 풀을 잡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농사일 맞네요, 확실히. 그럼 일단은 이 가와 나가 같이 묶인 거는 농사일에 관한 거네요.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지요. 선택지를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문학, 현대시도 말하겠지만 고전시가든 문학이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문제 밑에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들의 핵심이 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암기하지 말고. 재수을 들은 친구들은 거의 고전시가 푸는데 세 문제 푸는데 거의 1분 안에 다 풀거든요. 그런 건 그 작품을 알아서가 아니고 논리, 지금처럼 선택지의 상관성. 선택지의 상관성이란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봤더니 지금 보니까 벌써 1번, 2번, 3번 보면은 농사일에 관한 건데 갑자기 선택지 다른 게 농사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게 그냥 답이 되는 거거든요.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란 주어진 선택지의 범위가 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도 그 범위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게 논리적 상관성입니다. 이건 이제 글의 논리를 하면 쉬워지거든요. 비문학과 동일해요. 자 그러면 4번 비온 끝에 볕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 일을 하는 거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리을도 일을 하니까 농사일은 맞긴 맞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네요. 농사일을 괴롭다고 말하는 건가? 5번 미음, 살인문이 녹음 속에 닫혀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녹음 속에 닫혀있는 살인문이, 그럼 어쨌든 농사일, 농번기가 맞네요. 그럼 농사 짓느라고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사람이 없네요? 그럼 맞네요.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게 갑자기 자 농사일을 해야 될 때다, 농사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앞에 괴롭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만 괴롭다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안 봐도 답은 32번에 4번인 거예요. 실제 확인해 볼게요. 자 4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툭 보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쭉 읽어 내려가서 같은 맥락이는 4번부터 보는 거예요. 4번 니을 봤더니 비온 끝에 볕이 나니 날씨가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 뻐꾸기 자주 울고 보리이삭 태어나니 꾀꼬리 노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괴로움은 없어요. 지금 이 초여름이 돼서 날씨나 계절이 너무 좋다란 얘기죠. 여기에서는 뭐 아 농사일이 너무 괴로워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오케이 됐죠. 그럼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1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를 치는 아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밝아오는 동창과 노고질의 지적을 통해서 너 일어날 때야 라는 거고 니은 도롱이의 호미를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 물가로 내려갈지. 그럼 내가 호미를 챙기고 소를 타고 농사하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3번 디귿 발행이 여기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례는 마주잡아 둘러내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려울까봐 여러분은 마주잡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고랑이 풀, 쉬운 거 한번 물어본 거예요. 풀 둘러내자, 마주잡아 둘러내자요. 그럼 니네 여러분이 모를까봐 둘러내자 풀어냈어. 희감아서 걷어내자. 그럼 풀들을 걷어내자, 마주잡고 함께 농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음, 살인문이 녹음 속에 닫혀있는 모습, 농번기 집이어 있다. 그러면 미음 보니까 남녀노소 몰두하니 누에치기에 집에 있을 틈이 없다고 말해줬네.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살인문을 녹음 속에 닫았도다. 그러면 집에 있을 틈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나왔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거네요. 그럼 답은 32번에 4번이 되는 거죠. 그냥 주려고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지금 너무 쉽게 내가지고 지금 해설할 것도 없어 사실은.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어만 보면 되는 거고. 출제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자 지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33번. 나와 나를 비교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은 또 달라질 거니까 명심해서.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봤지만 뭐다? 아, 두 개를 같이 물어본다는 건 특히 비교한다는 말은 이들의 공통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1번부터 5번을 딱 봤을 때 성격이 또 다른 걸 찾아내면 되는데 1번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참 1번 답입니다. 나와 다를 봤더니 나에서는 자, 쭉 보면은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될 작물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에는 끝부분에 자, 떡갈이 퍼질 때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목화를 많이 가꾸소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륵을 적게 하소 등등 이제 목화랑 수수 동부 녹두라고 나와 있지만 나에서는 풀을 뜯어내는 거고 그 신은 참에 힛바람 불고 있는 거지 어떤 걸 심자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왜 냈을까요? 도대체 1번. 2번 나와 다와 달리 농사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름이 있다. 나에는 나를 보니까 세 번째 사수에서 자 청풍에 옷깃 열고 긴 잇바람 흘리불째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잠깐 쉬고 있어요. 3번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히 나타난다. 봤더니 자 누에치기는 옷감, 목화 옷감이고 수수두부 녹두 참깨는 먹는 거. 이거 뭐 농사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같네. 문학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5번, 4번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 공통점이고요. 당연한 거고. 나와 다의 배경은 농부들의 일상 당연한 거고요. 33번에 1번. 31번입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죠. 가에서는 노고질이 우지진다는 노고질이 소리, 청각. 나에서도 힛바람 분다라고 했을 때 힛바람 소리, 청각. 다에서도 꾀꼬리 노래한다, 청각. 그래서 31번은 공통점 청각적 심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번에 1번 없고 2번 생성의 이미지 나에서 생성의 이미지 나는 제 2수 봤더니 생성의 이미지 없는 것 같고요. 다에서 소멸의 의미 다에서 소멸의 의미 없습니다. 키워내자는 얘기니까. 3번 나의 3수 화자의 신경 변화 없습니다. 계속 지금 농사 즐겁게 하자는 뜻입니다. 반어할 리도 없고요. 31번에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소설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현대 소설도 교과서에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문학은 아예 답을 주려고 지금 고전시가처럼 소설처럼 그냥 거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친구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4번부터 37번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소설도 똑같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는 제대로 풀기 위해서 일단 역시 보기, 주어진 선택지, 또 소설은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인물의 종류예요. 현대소설은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인물의 종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갈등의 원인은 뭔지. 자, 그래서 보기랑 선택지 또는 인물 관련 문제 또는 어쨌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 또는 앞부분이든 중간이든 줄거리를 통해서 여기에 인물의 종류가 뭐고 갈등의 원인이 뭐고 이건 어떤 시대 현실을 토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EBS나 또는 교과서에서 배운 이런 작품들의 줄거리를 암기하고 있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줄거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 작품을 모르더라도 철저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질문한 것을 풀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만의 구성 요소, 서술 방식은 알아두는 게 도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문제 순서를 바꿔서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은 37번이 그나마 우리가 보기 문제라서 보긴 하는데 별로 힌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37번 문제 보면 보기를 참고할 때 A2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비문학처럼 보기를 참고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문학과 비문학의 보기 문제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문학에서의 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가 기준이고요. 비문학에서의 보기는 제가 거의 안 읽었죠. 그런 것처럼 윗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보기라는 것은 윗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거고 비문학에서의 보기는 지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다른 형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학에서는 보기를 먼저 보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려고 했더니 이 보기의 내용이 내용적인 측면이면 당연히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고 이 글의 핵심을 잡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글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보기가 오히려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측면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보기가 또 윗글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볼게요. 본범은 시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 공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인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환경, 인물의 심리까지. 이건 이제 최인호 이론을 보면 우리 배경의 역할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배경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 또 환경, 분위기 뭐 이런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선택지에서는 이걸 풀 때 선택지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런 언급은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답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번에서는 그냥 쭉 봤을 때 불안감, 일꾼에서의 면모는 성격, 3번 정서, 자 4번은 소화 점순이 한껏 터뜨리고 있다. 나의 그럼 이건 정서, 5번은 본심을 알아챘다, 심리, 뭐 성격, 심리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다 이 보기에 있는 배경의 역할들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다? 아하, 이 윗글의 내용과 보기 내용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잘 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작 어떤 공간이나 또는 시간의 역할을 물어봤는데 정답이 4번인데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수능스럽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묶고자 한다면 정말 아 이게 심리, 태도, 분위기 이런 것과의 연관성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4번을 보면 밭이라는 공간은 나는, 소설자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우라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뜨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틀린 게 나는 누굽니까 지금? 나는 점순이를 좋아하는데 점순이한테 화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껏 터뜨린 게 아니라 소한테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이제 A, B, C, D, E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지만 봅니다. 그러면 A를 봤더니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마름들이 자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가을에 많은 소년들이 불안감이라는 정서 이때 가을은 앞뒤는 이 뭐야? 이 우리 장인한테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을에는 영락 없이 이제 소작농으로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부터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지을 땅을 부탁한다는 거죠. 2번 B, 너는 장인의 회의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군. 그러면 논을 보니까 B, 자
앞뒤를 보세요. 예, 그만 일어나 일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별잘 되면 너 장가 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드릴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내가 지금 두 사람이 할 몫을 혼자 해내는 그런 면모를, 농사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3번씨,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봤더니, 자, C를 봅니다. C에서 그 전날 왜 내가 새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쪽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등등등 안 들리는 거 어쩌고저쩌고 꿈꾸는만 같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울렁울렁 했다.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기는 봄의 분위기에 취한 거죠. 정서. D. D를 보면, 자, 밭. 자,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만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이지, 오른쪽에 와서. 그러나 내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이거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러면 점순이에게도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점순이를 보는 순간 점순이가 키가 크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지 점순이에서 화풀이를 한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쉽게 4번입니다. 논리상 안 맞는 건 점순이를 내가 사랑하는데 화낼 리가 없잖아요. 5번,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린 날이겠군. 이날이라는 시간을 봤더니, 자,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곱게. 그리고 또 뇌를 하려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그리고 앉아서 그릇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 먹을 때까지. 쭉 내려와서 더 읽어봐야 돼요. 밤낮 일만 하면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쪼알거린다. 그말잘내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등등등. 그럼 어떻게 하냐? 성내시켜 달라고지 뭘 어떻게 해? 라고. 그래서 뭐야? 점순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전체 맥락 37번 문제를 통해 각각 읽어봤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다? 나가 있고 점순이가 있고 소설은 인물의 관계도를 잡으란 말이죠. 나는 이제 점순이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장인어른이 있네요. 장인어른은 나에게 지금 농사일을 시키고 있고, 그렇죠? 장인어른과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장인들한테 농사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고, 문맥상 봤을 때 장인어른 그렇게 썩 풀어서 인물은 아닌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35번 바로 가도 되겠네요. 35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자, 순서를 바꿔서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1번이죠.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자, 어떤 부분이었어요? 밤낮 그렇게 일만 하다 말 텐가? 라고 말하고, 그럼 어떻게? 라고 했더니,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라고 대할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지를 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분의 1번.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절한 행동 취하지 않고 농사만 짓는 나에게 쏘아붙이고 간 거죠. 그럼 35분의 1번이 됐죠.